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캐트라이더 방송하는 비즈 임디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규 바이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엑스엔진의 최초 바이크죠. 프로토 바이크 X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획득하는 방법은요, 상점에서 프로토 바이크 X 조각을 한 개 사시고, 루찌로. 그리고 이거 퀘스트가 있습니다. 1위 퀘스트. 스피드전 3회 주행해서 이거 프로토 바이크 X 조각 한 개 받고, 또 무한부사 4회 하면 또 한 개를 받을 수 있어요. 3개에다가 접속하면 그리고 한 개인가 주는 것 같고, 난 빨리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선물해야기 해가지고, 예, 9개종으로 뭐 플레이더 배지 이렇게 선물하셔도 9개종만 한 3개가 있다 그럼 3개 선물하고 퀘스트 뭐 두 번 해도 되고, 또는 뭐 9개종 2개 있다 그럼 2개 선물하고 상점에서 하나 사고 퀘스트 하고 이렇게 하면 또 5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미니 노티스인가? 여기서도 1시간에 한 번씩 12시부터 밤 거의 10시까지예요. 1시간마다 프로토 바이크 X 조각 한 개 또는 다오 캡슐 코인 상자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2시부터 한 5시간 동안만 카트라이더 접속돼 있어도 조각 5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이제 6개이기 때문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클릭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받자마자 이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성능은 기대 안 하겠습니다. 드리프트가 880, 가속력 899, 코너링이 875, 부서시간 660이고 부서 충전량이 990입니다. 지금 약간 차체가 높아요. 그리고 길이도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이번에. 성능은 진짜 기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야, 바퀴 존나 울고, 뭐야 이거. 자, 그리고 부서가 바이크 이제 특징, 부서 세 칸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일단 기본 최고 속도는요 210이죠 이거 9까지 떨어지겠는데? 아니네, 9까지는 안 떨어지네요. 고개를 흔들어서 가보겠습니다. 어이, 막 고개 흔들 때 약간 막 쓰러질 것 같아. 어떻게 같아, 맞지 얘들아? 고개를 흔드니까 여기 쓰러질 거 아니야. 자, 63. 63까지 나옵니다. 와, 299까지 나와. 300? 제가 한 번만 더. 300 나온다. 300. 와. 고개를 흔들고 부스 치고 싶어 봅니다. 아야, 짧아. 잘 하면 300이 한 2까지 나오겠네요. 한번 측정해봅시다. 와, 작은 데 진짜 길다. 127, 126, 124. 감성이 안 좋죠. 123, 120, 거의 120까지 떨어집니다. 한 120에서 127 사이. 감속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게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냐면, 프로토 바이크 중에서 프로토 바이크 9를 보여드리면 얘는 그렇게 길쭉하진 않아, 맞지? 얘는 그렇게 막 쓰러질 것 같진 않거든. 봐봐 얘들아, 얘는 막 그렇게 쓰러질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얘는 또 바퀴가 두 개구나. 앞에 뒤에 두 개, 뒤에 두 개. 얘는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진 않은데, 봐봐, 약간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 이 무슨 느낌인지 알아, 얘들아? 그 레이싱 바이크 있지, 약간. 이거 봐, 약간 옆으로 더 쏠려. 이러면서 감속이, 그러니까 코너는 확실히 꺾이거든? 코너는 확확 꺾여, 얘들아, 이게. 뭔 느낌인지 알지, 얘들아, 이거? 어? 이러다 보니까 감속이 줄 수가 없지, 어. 자, 이번엔 톡톡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톡톡이. 와, 야, 310이 안 나와? 바이크가 참. 바이크가 그. 장점이 뭐냐면, 먼저 빨리 부스를 치워서 치고 갈 수 있다는.
최소 기록이 1분 3초 96인데 기본 파츠만은 그래도 한 5초는 나와줘야 되는데 7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제 팀전 한번 가볼게요. 아, 구트랙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어요, 바이트인데. 제가 길이 한번 측정해드릴까요? 프로토구 같은 경우에는 앞의 길이가 일단 여기 왼쪽 선에 붙었을 때 요 정도고 앞에랑 앞에 딱 벽에 붙었을 때 뒤쪽이랑 오른쪽이 많이 남아요, 그죠? 근데 지금 프로토바이크 X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많이 남으나 프로토바이크나 뭐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네요. 오히려 이게 더 얇네, 맞지? 프로토바이크 9보다는 X가 더 이제 얇고 그 다음에 뒤 길이는 얘가 좀 더 긴 것 같은데. 자, 공방에 유저들이랑 붙어보겠습니다. 해위 우선은 빨리 치웠습니다. 하지만 아야 근데 바이크에 들고 나가니까 신기하다. 바이크에 들고 나가니까 이게 충전에서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와, 부서 진짜 많이 나와. 저런 속도에서는 그래도 안 보이네. 기록이 2분 한 3, 4초 때 나왔는데 3, 4초 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다음 바이크를 기대해보자.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프로토바이크 한번 갈아드릴게요. 이게 파츠 장착 못하고 갈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파츠가 나와요. 아시겠죠? 네.